시호의 인생의 맛을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준 그녀가 바로 옆에 계신 희선 씨인데, 김희선 씨. 네, 두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잖아요. 네. 상대역이 유해진 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? 저는 뭐, 배우가 아니라 그냥 그 팬의 입장으로서 유해진 오빠의 첫 멜로? 코미디? 첫 코미 로맨스? 로맨스? 제가 궁금했어요. 너무 궁금했고요. 네. 그래서 또 그 상대가, 네, 또 저여서 되게 탐났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팬으로서도 그 유해진 씨의 첫 코믹 로맨스가 너무나 궁금했던 1인이었던 거죠. 네. 예. 자, 그렇다면 유해진 씨는 상대 배역이 김희선 씨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? 네, 진짜 제가 읽으면서, 아, 김희선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시나리오 보시면서? 예, 예. 근데. 진짜요? 네. 이분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. 어, 네. 얘기했을 텐데. 네. 그런데 또, 김희선 씨 하면 진짜 찰떡 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정말로, 아, 정말 제대로 이렇게, 일형 역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, 예. 네. 네, 좋은 시간이었어요. 정말 최대로 된 찰떡 같은. 예. 네네네. 하나, 둘, 셋! 이거죠!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! 자, 이제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세요. 귀여워요. 깜짝 찍네.